안녕하십니까. 양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이번 수업은 페이지, 101페이지 권리의 객체입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먼저, 적중 예상 문제 1번입니다.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와있죠. 어, 우리가, 음, 이런 겁니다. 한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거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 우리가 전유 부분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해서 소유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3번 한 동의 건물이 등기를 갖춘 경우 건물은 언제나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조로 할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물론 이 구분 소유권에다가도 뭘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어, 그러기 때문에 아, 3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나머지 문제 볼까요? 1번, 바다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수 없다. 왜요? 국유니까요. 2번,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 일부 머리카락, 손톱 이것도 뭐죠? 물건이니까 물건이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근저당의 목적를로할수 없다. 자, 명인방법은 관습법 앞서기의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다 자란 1년생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작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지 않은 권원에 대해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조심할 것은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죠. 왜요? 토지에 정착돼 있다면 경고하든 안 하든 간에 다 뭐죠? 부동산인 거죠. 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 1번, 주물의 구성 부분, 아,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주된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부합물이고 종물은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 될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천연과실은 분리할 당시 수취권자에 가는 거죠.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기 때문에 2번도 X가 됩니다. 3번. 중,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는 민법 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X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 등으로 주물만 처벌할 수도 있고 특약 등으로 종물만 분리해서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그죠 아, 다시 말하면 종물이 되려면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유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입니다. 5번.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X입니다. 아, 실제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한동의 건물이면 한개거든요 그럼 만약에 구분 소유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라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외부로 표시가 되면 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기가 안 됐더라도 이미 구분 소유권이고 집합 건물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시익이라고할수 없는 것은이죠. 자, 일단 1번 선의 취득 동산에만 인정됩니다. 2번 공시 방법 다르죠. 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죠. 3번, 용익물권의 성립 여부. 자, 부동산에 대해서만 용익물권이 인정이 되죠. 4번, 공시방법의 공신력의 인정 여부인데, 어,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에 말해서 5번, 점유취득의 인정 여부요. 자, 점유취득 시효는 부동산,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4번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이 답인데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왜냐하면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물건과 유가증권해가지고. 동산, 부동산 모두 성립되기 때문인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고요. 부동산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1번. 물건 변동이 가나요? 부동산, 동산 모두 공신의 원칙이 정해진다?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과실이라는 설명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일단, 기억.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차임 지려죠 맞네요. 네은 번.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도제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 입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죠. 띠급번, 천연과실은 누구 것이 되냐?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치할 권리자에게 속하고요 법정과실은 누구고가 되느냐? 법정과실은 수치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기 때문에 맞네요. 따라서 그런 것은 기억 디귿, 리얼에서 4번이 답이죠. 7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과실인 것은이잖아요. 일단 과실의 기본적 태도는 뭐냐면 불로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뭐 임금, 매매대금, 특허권의 사용료, 의사의 진료비 이런 것들은 법정과실이 아니고요. 차임, 치료 이자입니다. 따라서 4번 임대주택의 차임만 법정과실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원물과 과실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불로 소득에 되죠? 음,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대가, 매매 대금은 과실 아니고요. 1번입니다. 노동의 대가, 임급도 뭐가 아닙니까?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 보시면, 원물의 소유자, 과실 수취권 있죠?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있습니다. 자, 저당권자 과실 수취권이 있을까요? 음,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은 저당권자가 아니라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 수취권이 없고요. 임대인 과실 수취권 이 있을까요? 자, 아파트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이제 사용 수익해야 되는 사람은 임차인 거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실 수취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까? 천연과실 수취할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5번이 먼저 X가 되는 거죠. 물론, 임대인이 차임,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차임 법정과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천연 과실은 임차인에게 속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답은 5번이네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원물의 비용을 지출하여 원물 소유자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원물을 유치하고 있는 자 자,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 어, 실제로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 어, 학설에 따른다면 수,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변제 충당하기 때문에 받을 돈과 줄 돈이 쌤쌤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 100만원의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100만원의 채권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유치권자는.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이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쌤쌤이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가수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 같은 것은 학설이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 수취권이 없죠. 디급법 원물을 매도하였으나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매매계약 후 과실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순이 과실 수취하거든요. 따라서 디급번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은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일번 원물인 토지 의 지상권자 과실 수취권 이 있겠죠. 미음보 원물을 임차인 임대한 임대인 임대인이 과실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임찬인 과실을 수차하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과실수치권 인정되는 것은 리을 해가지고 답은 4번으로 갑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산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맞는 것은이죠. 갑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소유인 소 20마리 소유권에게 양도하되, 갑이 무상으로 계속 점유와 관리, 사육하도록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죠. 일단 양도담보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당권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이 설정됐더라도 양도담보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자인 채무자가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저당권을 설정에 따라서 저당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따라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과실수칙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그 송아지 다섯 마리가 증식되었다. 한편 가백에는 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병이 위소를 모두 압류하였다. 까지 끊어보면, 일단 과실은 누구거 갑니까? 양도담보 설정자인 가백 것입니까 1번. 송아지의 다섯 마리는 가부 소유이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다음은 물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부합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된 물건이 되죠. 만약에 그 달라붙은 물건이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물인 것이지 종물이 아닌 거거든요. 1번.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구성 부분이다. X. 구성 부분이면 안 되는 거. 답은 1번입니다. 13번이죠.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간다라는 백조의 규항은 이미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주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종물만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종물을 주문의 처분을 따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게 과실 수치권이 고요 인도 후에는 매순에게 과실 수치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하기 전에 매순이 과실 수치하려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금 지급을 완납하거나 인도를 받아야지만 매수인에게 과실 수치권이 있는 거거든요. 5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도 안 됐고 매순이 대금 지급도 완납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 수치권은 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 문제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어, 타인이 권원해야 할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합된 거죠. 다시 말하면, 분리할수 없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분리하면과한 비용이 되는 경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고요. 부합되면,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면, 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양도담보 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뱀장어 사건이고요. 지판물을 뱀장어 생각하시면 양만장 내에 있는 지판물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나중에 투입된 그 뱀장어도 양도담보권 혈액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죠. 3번.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도, 입도라는 말은 서 있는 벼라는 뜻입니다. 서 있는 벼쌀 아, 소유권은 누구에게 경작자에게 있으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 반복적이죠. 5번 임모자란 법률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맞춰진 임목은 토지와 분리의 양도 될수 있고요.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x가 되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입니다.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이죠? 1번, 중요 소비물이죠? 왜? 사용하면 없어지니까요. 맞네요. 2번, 황소는 불가분물이죠? 자를 수 없습니다. 자르면 죽잖아요 3번, 자동차는 집합물이 아니라 합성물이고요. 유명 하가의 특정 작품은 부대체물이죠? 5번, 야편은 불용통물 유통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2번입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재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재사주재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유골에 대한 권리는 재사주재야 장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1번은 X죠. 왜냐하면, 관리 가능한 자연욕도 물건이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고 2, 2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5번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그 물건의 특질, 객관적 특질을 가지고 하는 불인거고 당사자 의사에 따른 그 물은 특정물, 불특정물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3번입니다. 아,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법정가실은 뭔가요? 물건에 사용될 거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이 뭐죠? 법정가실이죠? 어, 2번. 분피, 아, 답은 1번입니다. 분필 접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x 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고요. 4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원이 있든 없든, 명인 방법을 갖추든 안 갖추든 따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이건 종물에도 미치는데요. 저당권 설정 전에 결합됐든, 후에 결합됐든, 따지지 않기 때문에,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외의 종물에 그렇지 않다는 질문은 X가 되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수목, 나무죠. 토지에 부착되어 있죠. 토지에 결합되어 있죠. 따라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그 정착물이죠. 따라서, 토지 위엔 나무나 농작물도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토지에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5번 문제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 1번. 분묘 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재생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제자죠. 음, 뒤에 뭐가 빠졌죠? 그죠? 그 제사 주제자에게 귀속된다죠. 다시 말하면 분묘에 대한 권리나 또는 매장 및 유골에 대한 권리는 제사 주제자. 아, 제사 주제일은 주제자는 가정의 준칙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장손, 종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 1번 음... 1번은 뭐죠 아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됐구나 아 5번에 1번 이거는 뭐죠 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지우시기 바라고 1번이 두개죠 왜 이렇게 껴들어가죠 혼란스럽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번 온촌에 가는 권리도 물권이 될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가 관수법상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 아, 동산에 아, 양도담보 국유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세 가지만 인정하고요. 특히 온천권이란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1번이 2개인데 위에 1번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동산끼리 부합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다만 예외적으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거든요. 음, 따라서 부합한 동산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 것은 포함되는 것은이죠. 자, 일단. 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땅 속으로도 미치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것이 흙이든 돌이든 지하수든 온천수든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 답은 1번. 지중에 있는 지하수죠.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건 뭔가요? 미채골 광물만은 국가 소유로 강화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음, 나머지 것들은 2번.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은 권원이 있죠? 부합되지 않았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완성된 미등기 건물, 미등기 됐든 등기 됐든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에 포함되지 않고요. 4번, 바다도 포함되지 않겠죠? 5번, 명인방벌 갖춘 미분류가실도 독립된 부동산이고 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지중에 있는 지하수가 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이 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왔네요. 2번이죠.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도록 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X. 이미규정이죠. 9번 문제입니다.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횟집으로 사용할 점퍼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먼저 2번이 되고요. 수족관 건물은 어, 주된 물건인 횟집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물인 거죠. 도심물 권은 4번이죠.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정화조는 매립어 있죠. 부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구성 부분인 것이지 종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그 건물의 종물량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음,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0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어,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량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이죠. 자, 1번은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 물건의 소유자, 그 물건의 상용의 공화기와 자기소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때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X입니다. 자, 부합되면 안 되는 거죠. 부합됐다면 구성 부분으로서 부합물인 것이지 종물은 아니고요.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를 관계에도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유추적용입니다. 따라서,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쫓아가게 되는 거죠. 5번. 본체의 소유자가 본체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 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체의 종물이 될수 없다. 본체의 종물이겠죠. 그래서 횟진 옆에 있는 수족관 건물, 본체 옆에 있는 창고 건물도 일반적으로 종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X네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네. 1번.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부합물이죠. 독립된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종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건물에 종물이 될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1번이죠. 1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을 보시면 저당권에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 설비가 부속됐어요. 자, 종물이 되려면 자기 소유 물건이 부속되어야 되겠죠. 타인 소유 물건이라면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이 미치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저당권은그 전화설비에 미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이죠. 과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물건의 사용대가는 법정 과실이고요. 2번 x죠? 아, 민법상 아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리에서 4번이 답입니다. 14번입니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일단 부동산은 뭔가요? 토지 및그 정착물이고 부동산 이외 모든 물건은 다 뭐가 되죠? 동산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자유력도 물건이고 동산입니다. 부동산이죠. ㄴ번, 지중에 있는 지하수요? 자,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토지 일부입니다.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고요. 아, ㄷ번, 강제 통용력을 상실한 주와 아, 유통성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동산입니다. ㄹ번, 토지에 정착된 다리는 토지에 정착돼 있죠? 부동산이겠죠. 그러면 부동산인 것은 기업 억얼이고 니은, 디긋이 동산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아,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3번. 종물을 주분에 따르도록 한 법률은 권리상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6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 보시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토지의 일부인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 일부, 토지 그 자체인 것이지 토지와 분리돼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종물이 되려면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아, 어, 2번.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종된 권리인 이자 채권도 양도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은 양도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거죠. 그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이자 채권이 함께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과 함께 양도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번 개념이죠. 그 다음에 3번 아, 맞는 질문이고, 4번 저당 부동산 상용에 위반하지 않은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한 경우, 그 물건을 에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당권 1은 종물에도 미치는데, 만약 그 물건이 타인 소유라면 더 이상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토지 임차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왜냐하면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처분되니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